자,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네. 뭐, 어쨌든 1차 같은 경우는 X의 이제 범위부터 이제 먼저 뭐 해야 돼? 이제 구해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 한번 구해보시면 얘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쵸? 작은 쪽이 넘어가니까 X 될 것이고요. 얘가 넘어가면은 A 더하기 1,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이 친구 보면 얘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EX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 4A-6인데 2로 이렇게 나눠주면 2A-3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X는 얘보다는 뭐라 그랬어? 작다라고 했네, 그치? 그리고 X는 얘보다는 뭐라 그랬어? 크다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자, EA-3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 있는 친구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포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실수가 존재합니까? 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 보면 얘네 둘이 뭐 하는 것까지는 가능해?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겠지. 그치? 왜 그러냐면 같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빵꾸가 뚫린 거는 나 있는 자리는 내거 아니고 뭐 그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러니까 미만 초과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그 자리부터 내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2A-3이 A 더하기 1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조금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 건데, 야, 나는 내거 아니야. 그거는 뭐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겠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뭐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노무현은 A가 될 것이고, 얘는 4. 이렇게 되겠지. 최댓값을 한번 구해봐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4.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다음 문제 봅시다. 13번.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조금 포인트 삼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부등호가 이제 바뀌냐 안 바뀌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부등호가 안 바뀐다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친구가 뭐란 얘기지? 양수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결국에 뭐 넘겨주면 X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분의 A-B 이렇게 될 것이고 얘하고 얘하고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얘가 되면 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얘를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곱하니까 3a-3b라는 친구가 곱하면은 a 더하기 b 넘어오니까 2a가 되고요. 얘는 4b가 돼서 약분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니? 2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A는 2B야. A는 2B고, A 더하기 B가 지금 얘가 뭐야? 0보다 뭐라고? 크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2B를 집어넣어버리면 3B가 0보다 뭐에?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B 자체는 뭐가 되는 거니? 양수가 되는 거겠지. 항상 이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 부등호,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 알겠지? 자,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뭐, A하고 B하고는 무슨 관계야? 그냥? 뭐, 배수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가 양수면 A도 뭐다? 양수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가 2B니까 A 자리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B를 집어넣어서 그냥 뭐 계산하면 되겠지. 그리고 B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결정했어? 양수라고 결정을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나머지 계산하는 거야. 뭐, 그게 어렵지가 않겠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A 자리에다가 2B를 한번 집어넣으면 이 친구를 한번 해보면 얘는 EBX 이렇게 되고 A가 2B니까 뭐 4B에다가 얘니까 플러스 뭐가 되니? OB 이렇게 된다. 여기는 A가 2B니까 BX 이렇게 되고 2B니까 4B에서 B 빼니까 B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뭐 B 이렇게 약분해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약분에도 아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수라는 건 내가 아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친구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x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니? 0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개 존재하도록 1차 부등식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14번 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 뭐 내기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뭐 이런 문제기는 해. 일단은 정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항상 어떻게 뭐 x가 무엇이냐 일단 그렇게 체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 친구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3x가 이렇게 되고 자, 넘어가니까 a 더하기 4가 된 상태에서 3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래서 x가 3분의 a 더하기 4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친구, 자, 2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2, 6 이렇게 되겠네. 맞죠? 넘어오니까 너는 x가 되고, 넘어가니까 너는 뭐가 되냐? 7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7 결정해 주고요. 7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맞지?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라 그랬어? 두 개다라고 했으니까 6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4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 3분의 a 더하기 4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항상 그치? 아는 내용이고 이퀄이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사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퀄이 앞에 들어갑니까? 뒤에 들어갑니까?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앞에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4라는 자리에 오더라도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뭐 하는 거야? 4가 내 거라고 주장이 안 해. 주장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5, 6두 개밖에 뭐 하는 거니? 없는 거지, 그니. 그런데 만약에 얘가 5로 이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해봐. 이렇게 만약에 가버리면 당연히 나 있는 곳그 자리를 내 거라고 주장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5는 근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면 6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만 좀 여러분이 명확하게 체크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자, 양쪽에 3배하면은 12a 더하기 4가 되고 15 돼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잘 들어봐야 되나?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문제를 물어보는데, 정수에 이렇게 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합보다는 뭐를 많이 물어보니? 개수를 보통 많이 더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뭐 만족하는 정수의 뭐,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알겠지? 그러면 합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A의 범위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9하고 10하고 이렇게 뭐두 개가 있다. 그래서 잠깐만 이퀄이 들어가야지. 이퀄 이퀄 이렇게. 그래서 8, 9, 10 이렇게 해서 27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개수를 물어보잖아 얘들아. 그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가 없냐면 여기서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개수 몇 개? 어차피 15에서 누구 빼는 거야? 12 빼는 거잖아. 그냥 하나 이퀄 있고 하나 이퀄이 없으면은 그냥 큰거 작은 거 빼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둘다 있으면은 큰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큰거 빼기 작은 거. 둘다 없으면 큰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15에서 뭐얘 빼면 돼. 당연히 3이 되겠지. 여기서 얘 빼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정수로 이렇게 얘네들이 정수로만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를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이 과정은 굳이 의미는 뭐 합니까? 의미 없어요. 알겠지?
이 정도 그냥 뭐 생각하시고. 자,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봅시다. 아,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X는 존재하고 음수 X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일단은 이 친구 뭐 정리 한번 해보면 X 넘어오니까 X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넘어오면은 이제 2X가 될 것이고 너 넘어가면은 2A 더하기 6 2 약분하면 A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X는 얘보다 뭐하고 작고 그 다음에 X는 얘보다 뭐하다? 크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1-A 그 다음에 A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X의 이제 뭐 범위가 될 건데 양수 X는 존재하고 음수 X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실수 뭐의 범위를 뭐라 그랬어? A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누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1-A라는 친구가 자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면 되겠지. 0보다 큰 뭐 1, 2, 3 이런 거 되면은 뭐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가능합니까? 여기 1-A가 음수가 돼도 아니 0이 돼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거니까 0을 내 거라고 뭐 해? 말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1-A라는 거는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체크해 볼 거냐 라는 얘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봐야 돼. 지금 여기에 X가 1-A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잠깐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A 더하기 3보다 작다니까는 얘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찾는 범위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1-A하고 A 더하기 3의 관계에서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겠어? 1-A가 A 더하기 3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만약에 얘네가 역전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1-A고 여기가 A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얘는 뭐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는 뭐 근이 없겠지. 뭐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아예 근이 없겠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런 관계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1-A라는 친구가 A 더하기 3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같으면 어때요? 같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만약 같아버리면 1-A하고 A 더하기 3이 같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1-A하고 A 더하기 3이 이제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만족하는 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네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뭐 지금 양수인 X만 존재하고 음수인 거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했어. 일단은 그러면 그는 일단 존재해야 되겠지. 그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네. 지금 이 1-A하고 A 더하기 3의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근이 있냐 없냐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얘를 뭐 같아지거나 더 커서 지나가 버리는 순간 당연히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이제 양수 X만 존재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이 모두 뭐가 돼야 돼? 양수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뭐 0이 돼도 0 포함 안 하는 게 상관없고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자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1A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1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두 개 합쳐주시면은 답은 2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문제, 17번 문제 뭐 다 좋은 문제긴 한데 이 문제보다는 여러분 이제 뭐 그 지난 기출을 좀 보면 선생님이 오늘 프린트 나눠줄 거거든. 그 강당 의자 문제 같은 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는데 몇 명씩 앉으면 의자가 부족하다. 그치? 또 뭐 7명씩 앉으면 의자가 부족하다. 뭐 사람이 남아. 못 앉아. 8명씩 앉으면 의자가 뭐 3개 남는다. 그랬을 때 뭐 학생 수는 의자 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 실제로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알겠지? 그래서 시험 때 일단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오늘 선생님이 두 문제를 출제했거든. 그러니까 꼭 잘 풀어보시고 풀이법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16번 어느 동아리에서 축제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려고 한다. 모든 회원이 2,000원씩 낸 총 금액은 필요한 경비보다 1,000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얘들아. 경비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학생 수 몇 명이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명 이렇게 당연히 할 거고 2,000원씩 낸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2,000원씩 내면 총 금액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000X가 되겠지. 그쵸? 한 명당 2,000원씩이니까 자 2,000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거는 필요한 경비보다 1,000원이 얘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1,000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비는 2,000X에서 1,000원을 뭐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희준씨 졸리시면 빨리 가서 물 한잔 드시고든지 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상황 두 가지를 만들었네. 어떻게 두 가지를 만들었냐면은 첫 번째 상황. 자, 1,500원씩 냈어. 1,500원씩 내면 필요한 경비보다 6,000원 미만으로 줬다는 얘기야. 알겠지? 1,500원씩 거두면 필요한 경비가 지금 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문제는 국어 독해력이 필요해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학생들은 조금 아이씨 뭐야 약간 이따 생각나는 그런 문제긴 해. 잘 봐봐. 얼마씩 거두면? 1,500원씩 거두면 뭐라고 얘들아? 6,000원 미만으로 부족하다잖아. 6,000원 미만으로 부족하다지. 부족하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야? 내가 필요한 경비에서 모은 돈을 뺐을 때 결과물이 나오겠지. 다시 이 친구는 얘들아 필요한 경비야. 딱 그냥 정확하게 뭐 쉽게 말하면 100만원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정해진 거야. 근데 만약에 1,500원씩 내가 모았어. 1,500원씩 모으면 6,000원 좀 안 되게 부족한데 이 말이야 지금. 그럼 6,000원 안 되게 부족하다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 필요한 경비에서 모은 금액을 빼봐야 결과가 날 거 아니야. 이해되겠죠? 필요한 경비인가? 필요한 경비가 100만원이야. 근데 모아온 게 80만원이야. 얼마 부족한 거야? 20만원 부족한 거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에서 2000X-1000에서 뺀다는 얘기지. 뭘 뺀다는 얘기야?
1500X를 빼는 거지. 자, 1500. 1500X가 뭡니까? 1500원씩 모은 돈이잖아. 그치? 이렇게 했을 때 6000원 미만으로 적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라고? 6000원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작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6000원 안 되게 뭐 5000원이나 4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만큼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6000원이 되면 안 되지. 5000원이나 4000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500원씩 낸 총 금액은 필요한 경비보다 7500원 이제는 많다잖아. 그치? 그럼 뭐 똑같죠.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는 뭐가 더 많아? 뭐가 더 많아? 아니지. 거둔 게 더 많지. 맞죠?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당연히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경비에서 모은 금액을 빼야 되는 거지. 근데 더 남는다. 남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모은 돈에서? 그치. 경비를 빼봤더니 야, 7500원보다도 더 많이 남았는데?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2500X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그치. 2000X 빼기 1000 이걸 빼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7500 이렇게 우리가 뭐 해야 돼? 10을 세우셔야 된다 그 얘기야. 이거 지극히 얘들아 그냥 조금만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부동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활용 문제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생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임 총무에 동아리 총무야 너희들이.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거두면 될지를 지금 뭐 하는 거 판단해 보는 거잖아. 당연히 돈은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할 때 무조건 양수 개념이 돼야 되잖아. 그치? 물론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은 금액에서 1500X에서 누구를 2000X 빼기 1을 갖다 빼. 그러면은 부족하니까 당연히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 마이너스 6000이 세워져야 되겠지.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러면 조금 불편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는 플러스 개념으로 뭐 하는 거야? 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여러분이 뭐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해보시면 13X 14 이렇게 돼서 답은 뭐가 된다? 1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한번 잠깐 드냐? 자, 어느 가정에서 1월 한 달 동안 지출한 월 소비 총액은 200만원이래, 200만원. 그 중에 외식비가 4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절약해서 월 소비 총액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고요. 외식비에서 나머지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외식비하고 나머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일단 외식비. 자, 외식비 얘들아 얼마야? 40만원이야, 40만원. 그쵸? 나머지. 나머지 얼마야? 당연히 뭐 160만원이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모든 이제 이런 수학 이야기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야기들이 보통 나와. 활용 문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연립이 돼서 뭔가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뭐 답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월 소비 총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1월 지출한 외식비에서 X%를 줄인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퍼센트는 실제 식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100분의를 끼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외식비에서 X%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외식비가 얼마니까 40만원과 40에 대해서 100분의 뭐가 돼야 돼?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케이? 얘들아 뭔가 이렇게 퍼센트 문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있어야 기준이. 기준 여기 있네요.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돼. 무슨 기준이냐면은 뭐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와 그거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를 10% 할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얼마에 살 수 있냐? 900원에 사는 걸 다 알고 있지. 뭘 쓰고 다 계산이 되냐 너희들. 근데 그 계산이 바로 뭐냐면 1000 곱하기 뭐야?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계산이 사실 되는 거야. 퍼센트 문제들은 1이라는 게 뭐니까 원래 가격, 얘가 뭐야? 할인된 가격 이렇게 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1000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본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4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X%를 내가 전략한, 이게 전략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 플러스 나머지 항목에서, 나머지 항목은 당연히 160만원이 될 거고요. 4%를 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00분의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월 월 소비 총액 대비 5% 이상 줄게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5% 이상 줘요, 줄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5%야? 1월 총 소비 대비잖아, 그래 안 그래? 1월 총 소비가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죠. 그러니까 200만원 대비 100분의 5% 이거 이상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말만 잘 따라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가 있네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외식비에서 4%야 그러니까 4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서 X%를 준다고 했잖아, 그치? 나머지가 당연히 160에 대해서 100분의 X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1월 대비 10% 이하로 줄게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는 1월 대비 100분의 10% 보다는 작거나 같게 전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번하고 2번 여러분이 이렇게 씩 세워서, 어차피 뭐 X가 지금 어디 위치야? 분자 위치잖아, 그렇지?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다 숫자니까 그냥 뭐 계산만 하시면 이러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뭔가 이런 거 약하다 뭐 어쩔 건데, 많이 해봐야지. 그러면 반복해서 같은 문제라도 반복해서 하면서 어떻게 틀을 짜야 되는지를 잘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돼. 퍼센트는 항상 기준, 알겠지? 기준 곱하기 얼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략뿐이고, 원래 만약에 할인을 한다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뭐 우리가 정가 원가 이제 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정가에 대해서 뭐 X% 할인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1-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할인가가 되는 거지, 할인 금액. 그쵸?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원가에서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뭐 정가를 책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원가에서 곱하기 당연히 플러스 개념이 돼야 되겠지, 그쵸? 뭐 X% 이상 그러면 100분의 X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정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는 두 가지가 뭐 하는 게 나와? 섞인 게 나오지. 원래 원가에서 얼마를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어. 근데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얼마 정도를 내가 할인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원가 대비 10% 이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알잖아, 기준선의 기준금액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지. 기준금액에서 만약에 내려간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폼을 일단 먼저 정확하게 익히시고, 얘는 그냥 뭐 왜 1 빼기나 1 더하기 개념이 없냐면은 그냥 외식비에서 이만큼 줄였어. 그러니까는 여기 1번은 뭐냐면 외식비에서 X% 줄여 이 얘기잖아요. 나머지에서 4% 줄여 이 얘기잖아. 그렇게 줄였을 때 1월 대비 총 2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는 5% 이상 전략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된 금액끼리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거니까 1-1%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알겠지? 자, 강당 의자 문제 추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좀 자존심 상한다 우리 고등학교인데. 그치? 자, 어느 고등학교, 사실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좀 나오기는 해.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강당에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뭐한다고? 앉지 못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는 폼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게 나와. 이게 뭐냐면 얘가 기준이야. 기준. 알겠지? 어. 그리고 6명씩 앉으면 11개가 남는다고 한다. 학생 수는 최대 몇 명이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유일하게, 뭐를 X라고 잡아야 돼? 일단 의자를 X라고 잡아야 돼. 알겠지? 어, 그래서 의자 개수를 X라고 잡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한 의자에 5명씩 앉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5X명이 되겠지. 맞죠? 그리고 4명이 앉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플러스 4명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학생 수는 뭐가 되냐? 5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학생 수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 가운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의자가 11개가 남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지. 맞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쭉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몇 번 의자가 되겠어? X번 의자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앞에 의자는 뭐가 되겠니? X-1번 의자가 되겠지. 그래서 11개가 남는데, 그럼 11개가 남으면 어디까지 얘들아? 아무도 안 앉는 거야? X-10번까지는 아무도 안 앉겠지. 남아야 되니까 의자가 그냥. 이해됩니까? 그래야 얘가 몇 개니까? 그래야 얘가 11개일 거 아니야. 맞죠? X번, X-1번, X-2번, X-3번 뭐 이런 식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중요해. 그러면 그 다음 X-11번 의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라고. 항상 얘가 포인트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몇 명, 여기는 몇 명 앉았겠어? 그치? 그거야. 한 명에서부터 몇 명? 6명 이렇게 앉아 있겠지. 왜? 한 명도 만약에 안 앉으면 뭐가 되는 거고? 남는 의자가 돼버리고. 6명까지는 어차피 뭐 할 수 있고 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세워지냐? 이렇게 세워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고. 아, 그러면 X-11번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누구? X-12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겠어? 꽉꽉 치워서 6명이 앉았겠지. 그치? 그래서 아, UX-12 UX-12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최소한 몇 명은? 한 명은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어디까지 앉을 수 있다? 6명까지는 앉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값을 구한 다음에 학생수는 이제 여니까 x값은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죠? 이렇게 잡아야 돼. 처음에 나오는 뭐 몇 명씩 앉으면 항상 몇 명이 뭐 남는다 또는 못 앉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그게 이제 학생수인데 학생수가 얘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고서 몇 개가 남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여기까지는 아예 뭐 하는 거고? 아무도 안 앉는 거고. 얘는 뭐 한 명에서부터 N명까지. 그치? 그렇게 앉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꽉 채워서 앉는 거고. 꽉 채워서 앉는 거는 이 문제는 무조건 6 곱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야. 한 번만 정확하게 스토리 딱 이해하고 나시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좀 이해해 놓으세요. 자, 부등식 ABC꼴 이거의 해가 이제 뭐 이거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 보시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간단히 풀면 될 것 같아. 그치? 한번 넘겨서 이렇게 뭐 넘겨서 그냥 하면 되겠지. 여러분이 그냥 하시고요. 19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의 해가 이제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다 실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베타는 얘 넘어가면 얘는 뭐란 얘기니? 알파 더하기 뭐란 얘기야? 5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EX가 될 것이고, EX 넘어가니까 A 더하기 1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넘어가면 이제 EX다 그냥 이 머릿속에 살짝 해 놓으시든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얘가 넘어갈 거니까, 아니, 얘가 넘어갔으니까 얘가 넘어올 거니까 A 더하기 이제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얘는 넘어오면 얘는 X다. X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고 2분의 A 더하기 1보다는 뭐에?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알파가 되고 얘가 알파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부등식 이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한번 보시면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이라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두 개 뭐 따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보면 얘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작네요. X가 작아요. 그치? 근데 일단은 A 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x 하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가 넘어가니까 x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면은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데 x는 얘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얘보다 뭐야? 얘도 x는 얘보다 크다 이 얘기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해를 갖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a-1에 대한 정보를 조금 우리가 예측을 좀 한번 해 보면 a-1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 보자. 알겠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x는 a-1분의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여기는 x는 크다니까 x가 이렇게 되고요 x가 1마 b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 x가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 뭐하고 이렇게 뭐 작고 그치?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얘보다 뭐하고 크고 이래 버리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겠다. 그쵸? 해가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가 a-1분의 마이너스 1이 오면 될 것이고 여기는 1-b가 오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되지만 어디도 가능하다고? 같은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지?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여기 있는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1하고 b-1에 곱하기 꼴로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a-1로 넘어가보자. 넘어가는데 부등호 어때요?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겠지. 왜 그러냐면은 a 빼기 1 0보다 내가 크다라고 뭐 했으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세워놨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a-1 1-b 이렇게 되는데 b-1이면 내가 필요한 게 당연히 얘네 바뀌어야 되겠죠. 얘네 바뀐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곱해줬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a-1 b-1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a-1 a-1과 b-1의 곱하기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지금 첫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맥시멈은
1이 된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뭐 어떤 기준선을 갖다가 내가 크다? 0보다 크다? 뭐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 나누는 게 기본이니까 a-1을 갖다가 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0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0이잖아, 그치? 얘가 0이면 뭐 이쪽은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0이고 얘는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지, 그치?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여기서 아예 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하고 여기에서 공통으로 했을 때 당연히 해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여기서 아예 만족한 x값이 없어, 여기서.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1 곱하기 b-1,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내가 해서 0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최대값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세 번째. a-1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x라는 친구가 얘가 넘어가면서 a-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잖아. 부등 방향이 같으면은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쪽 어딘가서에는 뭐가 생길 거야? 공통으로 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건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 알겠지? 항상 얘기했지만 부등식에서는 이거야. A 빼기 1.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가 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제한시켜 놓고 이제 각각의 결과물을 따져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겠지. 자, 21번. 자, 이거의 해가 이제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1번 같은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뭐부터 보여야 돼? 부등호 방향부터 보여야 돼. X 입장에서 봤을 때. 알겠지?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는 X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작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뭘로 바뀌어버렸어? 크다로 바뀌었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뭐냐고. 거기서 당연히 X 앞에 개수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누가? A가 A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A가 음수가 되면 얘를 넘겨주면 X라는 친구는 크다. 누구분의 A분의 이 A-B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치?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서 A와 B에 관한 식이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3A는 이렇게 곱하면은 4A-2B 이렇게 되겠네. 왔다 갔다 하니까 A는 뭐가 된다? 2B가 된다.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세요. A가 지금 뭐예요? 음수. 그러면 당연히 B도 뭐가 되겠어? 음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어? 맞아? 그러고 나면 여기 너희들 눈에 보이는 어디에다가 A에다가 누구로 바꾸란 얘기야? EB로 바꾸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바꿔보면 EB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BX EBX 더하기 B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EB니까 2A니까 4B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2B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뭐 하나 따오고 이렇게 하나 따올 건데 이렇게 따오면서 그냥 B로 뭐 해버리면 돼?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B가 어차피 뭐니까? 음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X 플러스 1 가시면서 얘는 뭐가 돼? 그냥 X 이렇게 오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B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지. B
약분 해버리면 얘는 x가 되고 부등호 바뀌고 여기는 4x-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두 개에 뭐 하면 됩니까? 계산하셔서 결과물만 여러분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항상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부등호가 뭐 했다? 바뀌었다. 그러면은 A는 뭐다? 아, 음수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편하게 넘겨주시고 이 친구가 여기 2분의 3 곱하는 와중에서 AB 관계. AB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AB로 돼 있던 거를 B로 싹 정리할 수 있잖아. B로 싹 정리할 수 있으면 B로 다 약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B로 약분할 때 부등호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신경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잠깐 쉬었다 할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BC가 8이다, CD가 6이다, 직사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뭐 얘가 이제 4란 얘기가 되겠네요. 얘도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편 AB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편 CD에서 이렇게 해서 AP를 얘를 X라고 했어. 그러면 뭐 당연히 얘는 뭐 6-X구나 라는 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맞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각형 MPC의 넓이가 라고 했어. MPC의 넓이. 그러니까는 뭐 여기 색깔 칠해진 MPC의 넓이가 얘가 기준. 그치? 얘가 두 삼각형 얘하고 얘 그냥 AMP. AMP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PBC는 얘를 말하는 거네요. 이거의 넓이의 합보다 크고 얘네 둘이보다 크고 이런 얘기지. 사각형 PBCO, PBCQ 이거보다는 뭐하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거 뭐 식스하는 거는 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하긴 좀. 근데 이게 왜 이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야? 간단하죠? 그냥 바로 나오죠? 이거 넓이 뭐 2x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얘는 뭐 얼마니? 3, 4, 12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 뭐 4로 하면 되잖아, 그치? 4로 하면 24-4x 이 정도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거의 넓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되겠어? 전체에서. 뭐 6, 8에 48에서 1, 2, 3개. 뺀 게 바로 얘가 되겠지. 그리고 뭐 AMP에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치? 두 개 더하면 뭐 24-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친구는 이제 뭐 얘 곱하기 얘니까 48-8x가 되겠네, 그치? 그렇게 식세우서 여러분 그냥 풀어보세요. 알겠죠? 절대값 봅시다. 23번 문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3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뭐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n분의 x-8 하시면 얘는 2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러고 나면은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돼? 1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얘까지 넘어가면은 요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이거의 정수가 몇 개라고? 13개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를 뺐을 때 빼고 더하기 1이 13개니까 12이고요. 얘는 뭐가 된다? 3. 이렇게 뭐 그냥 구하면 돼. 별거 없죠, 사실 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 좋아요. 이건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근데 이제 이러한 풀이 방법보다는 항상 생각을 좀 여러분이 가자. 뭘로? 그래프로 가자. 이런 얘기를 선생님 말하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함수니? V자 함수지.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럼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V자가 이제 뭐 이 N에 따라서 N이 자연수잖아, 그치? N이 1이면은 기울기가 1, N이 2면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 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뭐가 돼?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8이고 넘어가니까 아, 네가 8n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2가 있어. 이렇게 얘가 2야. 그치?
나는 그러면 뭐 이 점 하나 이렇게 이 점, 이 점 이렇게 이것이 몇 개라는 얘기야? 13개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6개가 돼야 6이 돼야 되겠지. 6. 얘도 뭐가 돼? 6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6이 되니까 아 8n 더하기 뭐구나? 6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x값이 맞니? 자, 정수개수가 13개잖아. 그래 안 그래? 13개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지. 6.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12가 돼야 되겠지? 12가 돼야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13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몇 개죠? 13개가 되는 거죠.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야 어차피 좌우가 뭐니까? 대칭 관계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6이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8n 플러스 얼마? 6짜리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응. 그럼 얘가 이제 뭐야?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쪽은 얘를 뭐라고 생각한 거니? 양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치? 양수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넘어가면 10이고 얘 넘어가니까 얘가 바로 뭐인 거 알 수 있어? 아, 10n이구나? 이런 거 바로 알 수가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2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때, n 같은 거를 막 집어넣어서 만들 때, 그래프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눈에 보여. 안 그러면 안 보여.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훨씬 편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 하면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정수개수가 13개다. 그럼 이 거리가 얼마다?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거리가 6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6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13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다음 24번. 연립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것이다.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제 뭘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빨리빨리 풀기는 기계적으로 뭐 어쨌든 뭐 간단한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도 상관없어요. 26번, 25번, 26번, 27번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쉬울수록 기계적으로 푸는 게 빨라. 그냥 단순하니까. 근데 복잡해지면은 나눠야 되는 그 경우수들이 많이 나오고 미지수가 들어가 버리면 나누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래프로 판단해 버리시면은 금방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야. 23번 같은 경우 사실 뭐 그냥 이거 어차피 x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이렇게 마이너스 5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1 떼니까 얘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x값이라는 건 2에다가 마 3 뭐 이 정도로 그냥 뭐 오시면은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 금방 풀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얘는 그냥 뭐야? 얘를 갖다가 빨리 내가 x 어떤 범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이 잘 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 얘기야. 얘가 기울기가 2니까 결론은 V자 이런 모양의 함수, 뭔가 기울기 2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거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야?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니지? 이거에 해네. 그치? 여기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5 컸잖아. 그치? 5 컸으니까 얘는 얼마가 커야 돼? 2분의 5가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2분의 5가 커야 되겠지. 그치? 기울기가 2니까 5 컸으니까 2분의 5가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5를 더하시면은 여기는 2가 되고 2분의 5를 더하면 여기는 마 3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어쨌든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그렇게 일단은 푸세요.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의 해가 이렇다는 얘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마 3에서 어디까지야? 이까지 이렇게 지금 해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1번이라고 1번 1번 그러면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얘는 지금 그냥 그 절대값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되려면 뭔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뭔가 기준선이 돼야 되겠지. 기준선이 돼야 되고 당연히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보다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찾는 답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보다 뭐라는 얘기야?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이 뭐한다? 성립이 돼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X가 뭐합니까? 작잖아 지금. 그치? X가 작아. 그럼 당연히 A는 뭐라는 얘기야? 음수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은 조금 어쨌든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은 얘를 이 AX 하시고 얘네 넘기면 B-EA가 될 것이고 얘가 어쨌든 넘어가서 뭐 이렇게 되긴 할 거야. 그치? 이렇게 되긴 할 건데 결론적으로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A가 뭐다? 아 음수다. 그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또 이렇게 곱하면은 A하고 B의 관계 만들어지고 지금 선생님이 두세 번 풀어줬지 그 문제. 똑같은 패턴의 이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마무리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25번 자 부등식 두 개 이거와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선생님이 그 부등식 할 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라 그랬지 얘들아? 3에서부터 2보다 뭐한? 그러니까 3이라는 점이 있어. 3이라는 점. 그치? 3이라는 점인데 2라는 어떤 기준선보다 더 큰 점들을 X라고 하겠다. 그 뜻이야. 사실 얘는. 맞지? 3이라는 점에서 2보다 뭐라고 얘들아? 2라는 기준선보다 멀리 있는 점들을 X라고 하겠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3이라는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 2보다 큰 얘들아 뭐가 되겠어 여기는? 당연히 5가 되겠지. 5보다 큰 이쪽 동네들을 말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그럼 당연히 얘도 2보다 뭐하겠어? 작은 애가 있겠지. 그럼 얘는 뭐겠니? 1이겠네요. 오케이? 그럼 1보다 작은 얘네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X는 뭐이거나 1 또는 X는 뭐거나 5거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지. 근데 그냥 기계지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얘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잠깐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X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잖아요. 절대값 X니까 45도짜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거지. 그치? 그럼 얘가 될 것이고 이걸 지금 뭐 했어 얘들아? 마이너스 1만큼 뭐 한 거라고? 내린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어이? 여기까지 잡아줘야 되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겠지 만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 점의 좌표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니? 절대값이 또 이렇게 있잖아. 그치?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쪽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꺾어? 올리겠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꺾어 올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런 W자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0,1이 되겠지. 이 점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선이 1이잖아요. 기준선이 1이니까 1을 그대로 이렇게 내가 뭐 해보는 거야? 체크해보는 거지. 맞죠? 응.
그러면 1보다 뭐야?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1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x값, 여기에 x값, 이 사이 값이 이거에 뭐가 되는 거니? 해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거 해 얼마니?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뭐야? 0. 얼마야? 0. x값 말하는 거야? 0. 얘가 얼마야? 1. 얘가 얼마야? 2. 이렇게 돼. 아니니. 0. 얘는 마 1. 얘는 마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1,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에서 x는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모두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게 있겠어?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5보다 크다, 이쪽에는 뭐 안 나오는 거고, 그치? 그러면 마 2하고 1하고 섞인 마이너스 2 x 1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 빼니까 3 더하기 1 4번 4개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세요. 여기 뭐 1등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이런 얘기야. 자, 이 함수를, 이 함수를 여러분이 한번 딱 보시면은, 근데 우리 바로 알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어, 이렇게 접시 모양, 대전 모양, 그치? 기울기가 얼마? 2,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얼마? 0. 이렇게 하면 똑같으니까, 그치? 얘는 얼마? 2.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이 그래프로 뭐냐? 몇 번 해보면 굉장히 빨라요, 편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1, 이렇게 되겠지. 1,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얘는 당연히 2,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바로 fx라고 하면 이게 fx의 그래프다 라고 보면 돼. 자, 부등식 이것을, 얘는 이제 a야. 뭐 a가 이제 뭐 어딘가 뭐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얘가 y equal a라는 선이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 A보다 작은 쪽이 없어야 돼. 알겠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단순한 거 아닙니까? 작은 쪽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같은 것까지는 괜찮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뭐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지. 같은 것까지는 되고 이렇게는 안 되고, 그치? 이렇게는 뭐 한 거야? 가능한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는, 아,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까지는 뭐 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바로 답은 A는 여기가 1이잖아, 지금 1. 1보다 작거나 뭐 하면 됩니까? 같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양수 AB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 이거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치? 그럼 F 앞에 있는 친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쵸? 뒤에 있는 이 B라는 친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럴 때 이거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식이 세워지는 거니, 얘들아? 당연히 뭐 x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n 이렇게 n 플러스 뭐 이렇게 세워지겠지. 맞잖아, 이거대로 그냥, 그쵸?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10개란 얘기가 되겠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습니까? 우리 계속 연습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고1 때는 뭔가 숫자가 딱 박혀 있으면 괜찮은데 막 n 이런 것이 나오면, 아 뭐야, 선생님 원래는 18을 붙이려고 했는데 니네 마음을 좀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는데 살짝 n부터 있으면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식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그냥 가면 돼요, 데리고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렇게 지금 아직 못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연습해야 돼. 다 별거 없어요. 낯선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럼 당연히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 얘들아? 똑같이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를 내가 알아야 되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 좌표는 뭐겠어? x에 0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0, n 아닙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n이 되겠죠. 그럼 n, n이겠지 뭐 당연히 얘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4. 뭐 아무것도 아니야. n 플러스 4 이렇게 이렇게. 얘가 n 플러스 뭐라고?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 나는 여기 x값, 여기 누구? x값. 이게 궁금한 거잖아. 맞지? 여기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아요? 모르겠다, 잘. 마이너스 2 맞아요? 자, x값이야. x집 얼마? 위치 얼마야? 여기 위치 얼마야? 0이지? 그래, 안 그래? y는 n이잖아, n. n인데 여기 지금 얼마큼 올라갔어? 4만큼 차이 나잖아. 4만큼 차이 나죠?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얼마, 길이가 얼마가 되는, 길이가 2가 되겠지, 얘는. 연습하세요. 읽히셔야 돼. 이거 읽히고 나면은 진짜 이거 그냥 10초, 15초만 풀어. 이런 문제 다 그냥.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시간이 세이브가 돼야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시간을 뭐 할 수가 있어? 확보할 수가 있어. 이번에 기말 도형 파트 들어가잖아. 평면좌표 들어가고 직방 들어가고. 하여튼 원방 들어가면 골치 아프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원방 들어가고 그래버리면 도형 파트다 보니까 도형 파트 너네 딱. 야, 계속 갑시다. 그래서 얘는 n이고 얘는 n 플러스 4니까 y값이 분명히 4만큼 차이가 나니까 x는 2만큼 차이가 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에서 2만큼 이쪽으로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보면 x가 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n에서 얼마만큼? 2만큼 당연히 얘도 와야 되겠지. 사실 이 그래프는 이 가운데 돼서 좌우 대칭 그래프가 돼버리니까. 맞지?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n 플러스 2라는 자리구나 라는 걸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퀄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 이퀄이 안 들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x n 플러스 2.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몇 개라고 얘들아? 10개라고. 둘 다 이퀄 없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뭐 하는 거야? 빼. 빼고 1 빼야 되겠지. 이게 몇 개라는 겁니까? 10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n은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 7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의 위치를 정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응용형이 있는데, 선생님 기본형 응용은 그냥 센 표현이야. 기본형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뭐 양수,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기준선이 뭐예요? 양수, 음수를 나누는 기준선이 뭐야? y축이죠. y축. x equal 0. 그치? 그래서 기준선을 그냥 y축으로 딱 기준을 잡아놓고 물어보는 거야. 이건 기본형. 축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쪽은 두근이 p보다 크다. 근데 p가 뭐면, 만약에 y축이라면 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냥.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기준선을 딱 그냥 y축으로 x equal 0으로 고정시키는 거. 고정기준축. 얘는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5도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의 응용편이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얘기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일단은 뭐가 보장이 돼야 돼? 두 근이 보장이 돼야 돼. 그치? 중근은 근이 몇 개입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근은 근이 두 개입니다. 서로 같은 두시근이기 때문에. 알겠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되는 거고, 그냥 뭐냐, 근, 뭐 두 근. 두 근이라고 나와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근도 근이 두 개야. 에? 알겠지? 근데 이게 좀 모호해, 사실은. 모호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모호한 거는 EJ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어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아. 어쨌든, 그래서 여기 판별식 갔다가 들어가니까, 선생님 판별식 같은 게 중근인데 왜 두 근인데 왜 갔다가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어요. 서로 같은 두시근이 정확한 풀네임은. 그렇죠? 판별식 0보다 큰 거는 서로 다른 두시근. 판별식 0이면 서로 같은 두시근. 영어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 영어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죠? 얘가 일단 먼저 고장이 돼야 돼. 그래야 두근이라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뭐 하는 거야? 두근에 대한 고중수표. 그 다음에 양수라는 거에 대한 고중수표가 뭐야? 합과 곱이 다 영어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뭐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 범위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두 음수. 뭐, 같은 내용입니다. 두 근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더했을 때는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지. 곱했을 때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얘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그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 근이 이미 두 개란 얘기지. 아니, 근이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부호가 달라?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지 않습니까? 두 근에 대한 보정 수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 조건만 만족하면, 판별식의 조건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알겠지? 판별식 안에.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건데 누가 더 뭐 절대값이 클지 모르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절대값 이야기가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알겠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뭐하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은 두 근의 합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얘도 사용하지 않고, 뭐만? 곱만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추가되면? 절대값 이야기가 추가되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뭐 크다. 음수가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그때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 얘기는 양수가 크다는 얘기잖아. 양수가 더 멀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는 절대값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 더 더하기가 0보다 크다, 더하기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추가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정도 줄여도 다 보이게 보입니까? 아우, 눈들 좋아. 역시 젊은 게 좋아요. 자,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판단하는 것도 다 똑같아. 뭐만 달라지면 되는 거야? 판별식만 달라지는 거지. 알겠지? 이런 거에서 낚였다고 하고, 아, 낚였어. 낚인 게 아니지. 네가 바보인 거지. 꼭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 것 같다가. 알겠어? 꼭 정확하게 읽으세요. 서로 다른. 판별식 하시고, 양수근, 그치? 양수근이니까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잖아. 그래야 돼. 근데 판별식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양수니까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합, 곱이잖아. 그치? 0보다 크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값을 뭐 하시면 됩니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아셨죠? 자, 모두 음수가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쵸? 근데 얘는 두 근. 서로 다르니? 없어. 알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나머지는 뭐 두 근이 음수니까 합은 음수, 곱은 양수. 이렇게 하면 되고. 15번 한번 볼게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판별식 해, 안 해? 판별식 안 해. 알겠지? 두 근의 합도 원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한다? 한다. 오케이? 자,
음해근의 절대값이 양해근보다 뭐야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아 합도 뭐 해야 된다? 추가시켜준다. 그래서 합이 0보다 작다? 9분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얘가 자 개념 6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얘들아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에서 기준선이 x이퀄 0인 특별한 경우가 얘인 거야. 알겠어? 여기에는 함축판이 다 얘인 거야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근의 분리 이거는 이제 함축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함축판이 뭐야? 함수값. 축의 방정식, 그치? 2차 함수니까 x축의 위치, 그치? 그 위치하고 기준선과의 관계, 크다 작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판별식은 두 근의 보증수표, 알겠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이거의 판별식을 D라고 하고요.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근이 모두 뭐하다? p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좀 그려서 생각해 볼게.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뭡니까? x축하고의 반 x절편이죠. 그러니까는 p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여기가 바로 x equal p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두 근이 p보다 큰 상황이 될 것이고 얘는 여기가 x equal 뭐가 되면 됩니까? p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x equal p가 되면 될 것이고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x equal p, 여기가 x equal 뭐?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함축판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 함축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순서는 보통 이제 뭐 판별식부터 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함축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기억하기 좋아서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해. 그래프를 알겠지? 이렇게 이런 경우다 작다 이런 경우다 사이에 있다 이런 경우다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이런 경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당연히 두 개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근이 두 개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 사이에 P라는 값이 있대. 판별식 할 필요 있어 없어? 얘는 두 근 사이에 개가 있대잖아. 그치?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어. 이게 마치 아까 여기서 뭐하고 똑같아?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른 거하고 똑같아. 똑같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y축이면, 맞잖아. 얘 음수, 얘 양수니까, 이게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얘는 판별식 없어요. 왜? 할 필요 없어. 왜? 나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야. 필요 없어요.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두 근 사이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두 근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돼. 그치? 그게 판별식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뭐야? 뭐라고 보시면 돼? 플러스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걸 뭐 하는 거야? 다 쓴 게 바로 4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경화여고 부교재 선생님이 이제 뭐 그쪽 월급만 그거 수업해주고 있는데 그 고난 이쪽 부등식 파트 수능 그 고난이도 문제 있잖아요. 고난이도 문제에 바로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꼭 풀어보시고 뭐 조금 애매하시면 선생님 그 풀이 다 했으니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하는 거고 함은 함수값 그치? 함수값은 FP잖아. FP는 당연히 P가 여기 있으면은 쪼르륵 올라가서 여기 있을 거란 얘기잖아. 그치? 여기 있을 거니까 당연히 FP는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충분히 함수값 커야 된다. 얘는 뭐 한다? 작아야 된다. 이거. 얘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다. 당연히 이 경우는, 이 마지막 4번 경우는 1번이나 2번 경우보다 조금 더 뭐해?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훨씬 더 근의 위치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조건이 많이 붙을수록 당연히 뭐 하겠어? 명확해지게 좁아지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야 광주에 있는 고등학생
뭐냐 중에서 뭐 대표선수 뽑아 이거 하고 광주에는 뭐 경화여고에서 뽑아 하고 광주에는 경화여고 1학년 일반에서 뽑아 하고 다르잖아 다. 그러니까는 범위가 조건이 많으면 많아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더 압축이 되는 거야. 명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 뭐니 우리가 얘들아 반절에 그치 부호반절 A로 묶었을 때 그치 A로 묶으면은 A분의 B가 되니까 A분의 B에 뭐야 반절 2A분의 B 부호반대 마이너스 2A분의 B 그게 바로 뭐야 축 축방 그치 그러니까는 반절의 부호반대야 그냥 우리 항상 했던 거 축방 축방이 당연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축방이 여기 있으니까 축방이 기준선보다 뭐하다 크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만 딱 기억하시고 나서 아 함축판 함수값 축의방정식 그 다음에 판별식 박스 다 아는 거니까 아, 축방하고 함수값이 뭘 의미하는지만 여러분이 잘 복습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도 문제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세 문제 이렇게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생님 2차 부등식 싹 끝내면은 이제 부등식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는 평면좌표 쪽 들어갈 거니까 평면좌표 쪽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고객님께서는 미리미리 탑승하시기 전에 꼭 한번 보시고 오세요. 자 16번 봅니다. 2차 방정식 이 두 근이 모두 뭐보다 1보다 작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쫙 그려놓고 1보다 작으니까 1이 큰 쪽에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머릿속에 이게 됩니까? 연상이? 함축판. 그럼 뭐,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쵸? 두 근? 근데 서로 다르냐는 말인데. 그럼 0보다 그냥 크기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방정식. 축의방정식은 뭡니까? 반절에? X제곱의 개수로 묶고 나서 반절에 보호 반대니까? K가 되겠지. K가 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니? 1이라고 했으니까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1이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F1은 0보다 뭐 하나? 크다. 그렇게 하면은 K 범위가 이제 나온 거니 그것만 조합하셔서 여러분이 공통 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두근 사이에 3이 있대. 이렇게 있으면 두근 사이에 얘가 있다는 얘기잖아. 두근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 이게 두근이 없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삐지고 들어가냐고. 서로 같은 근이면 그 사이에 어떻게 삐지고 들어가냐고.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뭐한 거야? 보증돼 있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얘가 삐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거 할 거 없다고. 그냥 뭐만 하면 돼? 한글씩 필요 없어요. 축방도 필요가 없어. 왜? 축방이 왜 필요가 없냐면은, 3이라는 친구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3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축방보다 뭐해? 작잖아. 그러니까 두 근, 여기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3이 있는 거는 맞잖아, 지금. 근데 조건은 맞잖아. 근데 만약에 3이 여기 있으면은 축방보다 뭐 할 거고? 작을 거고. 만약에 3이 어디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3이 있어. 그럼 당연히 축방보다 뭐 할 거고? 클 거고. 그러니까 뭐야? 그걸 목이야. 몰라. 그러니까는 굳이 우리는 뭐 한다? 조금 전에 앞에서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만 하면 돼? 함수값만. 얘가 3이든, 여기가 3이든, 얘를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X축 어디 있게 돼 있어? 아래쪽에 있게 돼 있으니까, 함수가 F, 3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중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에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두 근 중, 여기에 근이 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서로 다른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대. 그러면 이거는 두 근이 하나는 1하고 하나는 2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니지, 잠깐만. 일단은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을 이제 여기하고 여기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라고 할 건데, 여기하고 여기 있는 이 두 근이 한 근만이 이거나 또는 이거만이 이거 사이에 있다니까. 아,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2하고 1 이럴 수도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자,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아, 이러한 이 1번 상황이 돼야 될지 또는 이러한 2번 상황이 돼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니 지금? 즉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k 플러스 뭐야? 2가 되겠지. 두 근의 합. 그래 안 그래? 두 근의 곱은 뭐니?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근은 무조건 음수. 맞지? 한 근은 무조건 음수. 또 다른 한 근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여봤자 1보다 작은 양수. 그치?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면 얘는 1보다 작은 양수고, 얘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작겠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여기 이렇게 포지션이 된다면. 근데 두 근의 합이 이거잖아 지금. K는 뭐라고? 자연수.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누구보다는 크니, 얘들아? 일단은 2보다는 무조건 클 거 아니야. 두 근의 합이 2보다는 커야 돼. 당연히 이런 경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는 아, 2번에 너 같은 상황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봐봐 얘들아, 판별식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고. 판별식을 언제 하냐? 자, 이제 선생님이 정리 다시 잘 봐봐. 네 가지 중에 얘들아 어떤 거를 우리가 판별식을 안 했냐면 이 3번을 판별식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준선이 이렇게 있다?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공간에 몰려있는 경우에 몰려있어. 알겠어? 그러니까는 두 근이 기준선을 몰려있잖아. 이럴 때는 판별식을 해야 돼, 이럴 때는. 두 근에 대한 정보를 내가 뭐 해야 되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알겠지? 몰려있잖아, 두 근이 이렇게. 몰려있지 않죠? 기준선을 해가지고 뭐에 구분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건 안 한다고, 이런 거는. 알겠어? 판별식을. 얘도 판별식이 안 해? 한다고. 왜? 기준선 있는데 기준선 안에 두 개가 같이 있잖아. 그냥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잖아, 두 근이.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기준선과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이 쉽게 말하면 두 근을 갈라놓지 않잖아. 한쪽에 몰아버리잖아. 그러면 판별식을 하는 거야. 이 문제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기준선이 얘하고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기준선이 얘하고 얘지 지금. 마 2에서 얘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준선에 의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이 나누어져. 분리가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축방 해야 됩니까? 축방 의미가 없어요. 축방도. 축방은 무조건 뭐 물론 뭐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왜 1이 여기서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함수값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함수값 f-2는 0보다 뭐하다? 크다. f1은 0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함수값만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 뭐하면 된다? 따지면 된다. 꼭 기억하세요. 8배씩 언제 사용한다고? 두 근이 어떤 한 공간에 모여있을 때는 8배씩 사용하지만 어떤 기준선에 의해서 그 두 근이 분리되어 있어. 근의 분리. 분리되어 있을 때는 8배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알겠지?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어차피 답을 구해보면 똑같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삽질하지 말라는 얘기야. 쓸데없는 변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